이것이 한국이다. 뭐가 한국일까? 오케이. 얘가 아까부터 이상하네. 뭔가 이상 있는 것 같아. 슬라이드로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쇼트 풀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사과 전체 제목이 This is Korea고요. 그다음에 본문 자체의 제목은 해냐에 대해서 어떤 그 사진 작가가 나오죠. 사진 작가인데 주제가 피사체가 주로 찍는 게 해냐고요. 네,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그런 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동격이라는 게 그냥 뭐 일반적인 쉼표도 있지만 이런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최근에 배운 어떤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략되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이게 female이죠, female. 그다음에 Korean, 한국의니까 코리아가 아니고 Korean이라는 형용사형 써야겠죠. 해녀, Korean female divers. Haenyeo, female divers of Korea. 오케이, of Korea를 쓴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 of Korea 대신에 Korean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한국이니까 of Korea로 이렇게 Korean female divers 되고 female divers of Korea 이렇게도 되는데 전치사 of가 사용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in Korea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의라고 할 때는 in이 아니고 of를 쓰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에 뭐가 생략됐느냐? 자, 이게 쉼표가 있고 부가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생략됐다? are가 생략됐다고 누를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앞에 쉼표가 있고 관계사니까 계속적 용법이니까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거. 해녀 who are female divers of Korea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격의 쉼표 뒤에는 이렇게 뭐가 생략됐다?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해녀라는 단어가 한국의 고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S가 안 붙어 있는데 여기에 복수형으로 사용해 얘를 계속해서 데이 취급하고 있는 것도 여기 다이버스죠. 해녀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녀인데 이거를 복수 취급하고 있다는 거. 해녀라는 말이 주어로 나올 때 뒤에 비동사도 are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녀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복수 취급하고 있다는 것도 이글 전체에서 해녀가 영어 입장에서 해녀라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데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오케이. 제목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소개하는 글이에요. 처음에 소개하는 걸.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이런 글 나오고요. 오케이. 누구는 수중 사진 작가인 진 김씨가 뭐 해왔다? 홍보해 왔다. 홍보했다라고 안 하고 홍보해 왔다. 우리말로 쓰니까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하고 묶이면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다, 선생님이? 시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글의 시제, 이 문장의 시제. 홍보해 왔다. 무엇을? 그렇죠. 제주 해녀의 문화를 어디에?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사진 작가가 제주 해녀의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한 게이 문장의 느낌대로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바로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는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그 시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표현. 자, 동안은 세 가지로 표현 가능하죠. 그럼 이셋 중에 지난 몇년 동안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자, 그러면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 단위죠. 그러면 이 동안은 세 가지 중에 뭘 써야 되겠다? 뭘 써야 되겠다? 그걸 써야 되겠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래서 표현이 For the past several years라고 돼 있죠. 이거 얘기했습니다. for를 써야 되는 이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For the past의 뜻이 지나간 이란 뜻입니다. 지나간 several years. several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단어 수업할 때 했어요. 일단 several이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seven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several book이야, several books야, several money야 했을 때 뭐밖에 안 된다? several books밖에 안 되듯이 여기에 반드시 셀수 있고 복수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several의 느낌은 뭐보다는 많고 셀수 있는 명사 온다 했죠. 그래서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적은 느낌일 때, 이거는 정확하게 뭐몇 개일 때 several 쓴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글 쓰는 사람의 그냥 태도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연뭐해 동안이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a few보다 많고 many, a few하고 several하고 many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다는 표현, 수량 표현에서. 예, 그래서 for 쓰는 이유, past란 단어 써서 지나간 이란 느낌 줬다. several 뒤에 year가 오면 안 되고 years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수중사진 작가, 뭐 암만 길어봤자 she죠.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시제 has promoted, has plus pp.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그 다음에 전 세계 worldwide, where에 대한 대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시제가 무슨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 중에서 무슨 제곱이다? 계속적인 제곱이라는 거. 계속 홍보해 왔다. 그렇습니까? The culture of 제주 해녀를.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For the past several years였죠.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 킴이 뭐였다? Has promoted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worldwid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경계에서 복수명사, 그 다음에 has promoted. Underwater photographer, 수중사진 작가를 underwater photographer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photographer 이렇게 합니다. photographer 아니고요. 여기에 제일 강세가 있다는 거. 좀 모음이 많은 경우에 몇 음절에,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일단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뭐 수년 동안 해왔다는 얘기에서 진김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뭔데? 언더워터 포토그래퍼인데. 오케이. 뭐의 사진 찍었다? 제주 해녀 사진 찍어갖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첫 문장에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녀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녀는 한국에 아까 나왔던 거죠. 이거 all Korea 쓰겠죠. female divers는 divers인데 어떤 해산물을 수확하는 다이버죠. 그렇죠? 해산물을 수확하는. 근데 어떻게 수확하는? 어떤 것 없이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해녀 안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데이 취급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R을 사용하겠죠. 해녀 R, female divers of Korea 해놓고 이제 해산물 수확하다라는 말을 수확하는으로 바꿔놨죠. 그렇죠? 해산물을 수확하다가 뭐예요? harvest seafood겠죠? harvest seafood. 그렇죠? 근데 하다를 하는 하고 싶으니까 얘뭐 사용되겠다. 이거 관계사절인 거죠, 관계사절.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없이 할때 쓰는 전치사가 바로 W, without. 그 다음에 without은 내 안에 뭐 있다? without은 내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으니까 이거 some이겠어요, n이겠어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breathing device라고 표현하죠.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이렇게 표현하죠.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래서 해녀 are 이렇게 하죠. 해녀 are 뭐 female divers of Korea 또는 Korean female divers who harvest the seafood 이렇게 표현되겠죠. 오케이. 해녀 are Korean female. 이번엔 Korean 썼네요. Korean female divers 관계사 who. 자, 여기에 있는 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고 뒤에 harvest가 이건 동사로 사용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선행사가 뭐니까 복수니까 데이에 어울리는 동사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harvest seafood without 안에 not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some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without any
breathing device는 셀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복수 취급해야 되겠죠.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럼 breathing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숨 쉬고 있는 장비입니까?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동 명사라는 거. 현재 분사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위한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라는 뜻이고요. 자, 이 문장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뭐가 들어있다? 관계사가 들어있다. 수확하다, 해산물 수확하다인데 어떤 시 하고 싶으니까 후나 대 쓴다는 거. 여기에 생략할 수는 없다라는 거. 주격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사용했다. 선행사 day니까 여기에 s 같은 거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day harvest seafood니까 해녀를 계속해서 day 취급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얘가 복수니까 이거 왔고, 이게 계속해서 얘랑 내, 이 전체가 복수니까 이거 왔고, 여기 다이버스 해야 돼. 수의 일치죠. 이것도 수의 일치죠. s 안 붙인다는 거. 수의 일치와 관계사와 근데 without 안에 not 들어있기 때문에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있다는 것. 이 표현은 요런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의 내용은 해녀가 어디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여성이고 다이버고 그다음에 하는 일은 이거 하고 그다음에 특징은 어떤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물안경하고 웨스트만 입고 좀 장비라고 해봤자 뭐 크게 웨스트하고 뭐 물안경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가지고서 한다라는 거. 호흡을 위한 장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해녀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해녀가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harvest seafood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호흡 장비 없이 harvest seafood 하는 게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해녀가 좋은 점에 대해서 해녀가 왜 좋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있으면 막 거기 있는 거싹 긁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호흡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잡아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녀가 이런 특징, 그러니까 이거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그 다음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거랑 연결되지는 않는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하네요.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해녀의 문화죠. 해녀의 문화는 어디에? 어디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됐습니까? 무형이란 얘기는 어떤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체가 있다는 어떤 띵이란 말입니까? 아이디어란 말입니까? 아이디어란 말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등재되었다. 등재됐다 이 표현 어떻게 하느냐? 등재되다. 등재되다는 얘기는 목록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2016년에, 2016년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느낌을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자,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를 따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등재했다라는 표현은 현재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뭘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겠죠. 등재되다가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ir culture made 유네스코스 intangible 얘기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무형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그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in 2016 됐습니까? 헤어는 뭐 대신 왔다? 헤니어스 대신 왔죠. 헤니어스 컬처, 헤니어의 어퍼스트로프 O 끝나고 어퍼스트로프 S 쓰겠죠. 헤니어의 문화가 자 등재되다라는 표현 어떻게 했다? Make list 썼습니다. Make 무슨 무슨 리스트 됐습니까? Make 무슨 무슨 리스트 하면 어떤 목록에 올라가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시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when에 대한 대답과 어울리려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면 얘도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되겠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썼죠. Their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ritage가 무슨 뜻입니까? 유산이죠. 유산.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Intangible이나 heritage. 그 다음에 cultural도
컬처라는 형태로는 여기 올 수가 없죠. 컬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무슨 형태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컬처 헤리티지가 아니고 컬처럴 헤리티지가 되어야 되는 거. 유산이란 뜻이죠. 유형이란 뜻이죠.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메이크리스트. 자, 여기서 뭐에게 있느냐? 이게 2016년도에 있었으니까 전체 시제는 과거인데 목록에 등재되다. 나한테는 메이크 무슨 무슨 리스트라 했습니다. 메이크 무슨 무슨 리스트에 올라가게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어휘들, intangible이나 heritage, cultural 이런 어휘들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저에 어떤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이라 그러면 뭐 대단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던 얘기인데 이 엄청난 일을 해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사무실에서 아까 언더워터 포토그래퍼죠. 언더워터 포토그래퍼인 진김의 사무실에서, 오피스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중요.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지난주에. when에 대한 대답 나왔으면 이제 시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또쿡 찍었으니까. 오케이. 이 시제는 단순 과거 시제 또 써야 되겠죠. 단순 과거 시제. 인터뷰. 김진이 인터뷰를 한 겁니까? 인터뷰를 당한 겁니까? 인터뷰 받은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인터뷰하다라는 동사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인터뷰를 하다라는 동사를 지금 이 표현은 뭐로 해야 되겠다? 수동태로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인터뷰 받았다. 오케이. 그래서 인터뷰를 받았는데 뭐에 대해서? 그녀의 경험은 경험인데 어떤 해녀 사진을 찍은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받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was, 핵심 부분은 she was interviewed라는 이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고, 수동태인데 무슨 시제다? Last week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단순 과거 시제 수동태. 단순 과거 수동태. was interviewed 했죠.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아니다 할까 달고 있습니다. At her studio에서 last week에 where고 when입니다. 전치사 S죠. 어디에서니까. At her studio last week. 진김 was interviewed. 수동태 과거. 무엇에 대해서? About her experience of. experience of 어떤 것 하면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죠. 그 다음에 이 형태. 사진 찍. 뭐로 와야 된다?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려고 그러면 experience of 어떤 행동 하고 싶으면 어떤 행동을 동사 원형도 아니고 to do도 아니고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가 돼야 돼.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돼야 되니까 전치사 of가 연달아 나오네. 근데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뭐 take pictures of라는 표현을 여러분 중1 때부터 뭐뭐에 사진 찍다 할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인데 인터뷰를 한게 아니고 인터뷰 받았으니까 과거 시제 수동태 was 인터뷰됐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에 뭐 전치사들 쭉 정리하면 about 나오고 of도 나오고 of 나옵니다.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 받았으니까 about her experience인데 뭐의 경험할 때니까 experience 뭐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of 쓴다는 거. experience of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taking pictures of 개념. 전치사들 주의하시고 수동태고 과거 시제라는 거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살펴보면 뭐 여기에 이거랑 이게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제가 has promoted. 얘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시제 썼다는 거. 그 외에도 뭐 for 썼다, 지나간이란 뜻의 past 썼다, several 뒤에 복수명 써야 된다. 많이 얘기했습니다.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김 has promoted. 진김이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진김이
한거죠. 온갖 has plus pp, the culture of. 전치사 of가 많이 보이네요. culture of 제주해녀, worldwide. worldwide라는 어휘, promote라는 어휘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공부했다, 알려왔다. 해녀, 그 다음 문장, 해녀 are Korean female diver. 얘가 복수니까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복수니까 harvest의 형태 조심하자. 그 다음에 without이 not 들어있으니까 any 들어있다. 뭐뭐 없이 without any breathing 동명사. 숨 쉬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 동명 둘중 뭐니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뭐다? 동명사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예, harvests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선행사가 복수죠.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대수로 바꿔 쓸 수는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heinous culture. 자, 그다음 was added to. 이거 좋은 설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록에 자 add의 뜻이 뭐하다? 추가하다죠. 추가하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가 추가를 했습니까? 추가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made, make 무슨 무슨 리스트 해도 되고 was added to the 리스트 해도 된다는 거. 그 외에도 뭐 어휘, intangible, 형태가 없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heritage, cultural 형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전체 시제가 이렇게 무슨 시제가 됐다? 과거 시제가 되었다. 그래서 수동태도 과거 수동태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였죠? 전치사 at her studio last week. last week 떴으니까 여기도 시제가 과거인데 수동태. 딩긴 was interviewed. 전치사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의 형태. 됐습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오케이. 그래서 해녀 female divers of Korea. 이것도 뭐 장난질 좀 치면 당연히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뭔 뜻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숫자 시간당이 동안이니까 뭘까? For the past several 뒤에 복수형 years, the 수중 사진 작가니까 underwater죠. underwater photograph 징기미. 자, 수동태 쓸게 아니죠.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 있고 자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으니까 has plus pp, has promoted the cultural입니까? culture입니까? 명사자리죠. 그래서 culture죠. 이번에 culture of 제주해녀 worldwide 전세계적으로 뭐 해왔다? has promoted 해왔다는 거. 홍보를 해왔다. underwater photographing him has promoted has plus pp 명사 cultural 아니고 culture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자, 글감이 된 사람인 진김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문장이다. 제주 해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월드와이드하게 컬처를 프로모트 해왔습니다. 해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 그래서 뭐 해녀는 뭐 하는 뭐 없이 뭐 하는 뭐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가볼까요? 해녀 are Korean female divers who that harvest what? Harvest what? Seafood죠. 어떻게? Without, 안에 not 들어있어 any breathing devices. 그러니까 어떤 호흡 장치도 없이 seafood를 harvest 하는 female divers다.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등재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ir culture가 뭐 했다? made 했다. 어디에?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유산이니까 intangible이죠. intangible. cultural, 무슨 리스트? heritage list. make 무슨 무슨 리스트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단순 과거 시제.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as added to. 맞습니까? their culture was added to the list.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 Make list was added to the list. 대어는 뭐 대신 왔다? Heinous 대신 왔다 했죠. Apostrophe, Heinous고 apostrophe s 하면 되겠습니다. Heinous의 문화. 오케이. 등재되다. Make 무슨 무슨 list was added, be added to the list.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 뭐에 대한 뭐 지난주에 뭐 진김이 인터뷰 했습니까? 인터뷰 받았습니까? 인터뷰 받았죠. 뭐에 대해서 해녀 사진 찍은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뭡니까? At her studio last week. 진김이 인터뷰 받았으니까 뭐 얘랑 어울리는 시제 was interviewed. 뭐에 대해서 about her experience죠. 실험이 아니죠. 실험이 아니고 경험이죠. 경험. experiment는 실험이고요. 경험이죠. experience. 다음에 전치사 뭐? 오브고 전치사 뒤에 taking pictures of 해녀. 해녀를 찍은 사진, 해녀를 사진 찍은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당했다. 자, 그러면 진김은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까? 인터뷰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진김은 뭐였다? 인터뷰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So 진김 was an interviewee 해야 되겠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인터뷰란 단어의 파생어입니다. 인터뷰가 인터뷰하다라는 뜻인데 인터뷰하는 사람은 이거고요. 인터뷰 받는 사람은 이겁니다. 알아주세요, 파생어. 얘는 하는 사람이야.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리포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어고요. 인터뷰 받는 사람은 인터뷰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 알죠? 됐습니까? 진김이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받은 거야? 인터뷰를 받았죠. 됐습니까? 어떤 인터뷰어한테 인터뷰이가 된 거죠. 인터뷰 받은 사람이니까. 자, 이런 어휘 고용하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볼 단어죠. 인플로이인데 고용하는 사람은 인플로이어라고 하고요. 이 고용당하는 사람은 인플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R은 하는 사람이고 EE는 당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파생어라는 거. 인터뷰 받았으니까 인터뷰이가 인터뷰어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관심 가진가? 지금 이제 해녀 사진 찍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묻고 있습니다. 뭐 하고 많은 사진 찍을 거리들 많은데 뭐 아름다운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 뭐 연예인 사진도 뭐 찍으면 유명해질 수 있겠죠. 연예인 사진 찍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상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해녀 사진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심 가지게 되다. 여기는 이유가 들어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뭐뭐에 관심 가지다가 뭡니까?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이죠. Be interested in 이런 표현 응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시제죠. 그렇죠? 그래서 How were you 이런 식으로 시작되겠죠. How were you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고요. 또는 뭐 Have an interest in을 사용해서 How did you hav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How did you have 그 다음에 interest란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How did you have an interest? 이렇게 해도 되고요. How were you interested in? 이런 걸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엔 뭐냐? 해녀 사진 찍다를 찍는 것 만들었죠. Take pictures of 해녀를 뭐, to take나 taking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전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to take 말고 taking pictures of 해녀 이런 게 들어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become interested 썼네요. 그렇죠.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그러니까 be interested in에 be 동사랑 become이랑 거의 뜻이 똑같기 때문에 become 동사를 썼는데 be 동사는 여기에 were you interested 하면 되는데 become은 일반 동사니까 안에 들어있던 did를 꺼내서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썼는데 be interested in을 썼는데 be 동사 대신에 거의 뜻이 똑같은 일반 동사 become을 썼기 때문에 그 뒤에 become 썼습니다. 그러니까 뭘쓴 거냐? 이거 말고 이걸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대신 쓸수 있는 게뭐 get도 되고 turn도 되고 grow도 되는 거. get 뒤였던 시, turn 뒤였던 시, grow 뒤였던 시, become 뒤였던 시.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니? 뒤에 어떤 시 왔죠? 그 다음에 여기 interesting 용어 안 되겠죠? ED형 형용사 와야 되는 거.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묻고 있고. 입장 바뀐 순간, 일반, 예, 수동태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nterest가 관심을 가지게 하던데, 관심을 가지는 걸 당하게 되었니라는 뜻이니까. 수동태의 일종, become 동사에 써서 how, did you, 시제는 과거. 그 다음에 interested in 할때 in이 전치사니까 뒤에 take photos of 해녀, take pictures of 해녀는 taking pictures of 동명사 형태. 그러니까 take의 형태가 이 형태밖에 될수 없는 건 안만 길어봤자 뭐 해야 되는데 it 해야 되는데 그게 do가 it 하고 싶은데 전치사 뒤에 오고 싶으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o do가 될 수는 없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다라는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 이게 나왔으니까, 이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단순 과거 주도. 어느 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푹 찍었죠.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표현 알아둬야 됩니다. 우연히 뭐뭐 하다가 뭐였더라? 우연히 뭐뭐 하다가 뭐였더라? happen to do였죠. happen to do. 됐습니까? happen이 동사니까 시제가 happened가 되겠죠. 그래서 one day I happened to take 뭐 pictures of 해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happen to do 꼭 알아두세요. 우연히 뭐뭐 하게 된다.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a haenyeo. 오케이. 그래서 one day니까 one day랑 어울리는 시제 단순 과거 그 다음에 우연히 뭐뭐 하다 happen to do.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해녀 한 명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는 얘기네요. 해녀 한 명의 사진을 여러 장 찍게 됐다. 그러니까 뭐 찍어 봤겠죠.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그 이전까지는 이런 사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사진이었는데 내가 찍은 건 이랬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아니군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놀랐던 것 시제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표현해줘. 내가 놀랐다. 놀랐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놀랐다는 뭡니까? 놀랐다는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거 품사가 뭐고? 형용사고. 그 다음에 뒤에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다짜 떼버리고 발견해서 놀랐다. 만나서 기쁘다. 그래서 여기에 뭐로 이 부분을 표현하는데 뭘 전체적으로 뭘쓸 건데 to 부정사를 쓰겠죠. 그렇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이겠죠. 감정의 형용사를 glad to meet you하고 똑같은 거죠. I am glad to meet you 하고 똑같은 to 부정사. 뭐뭐 해서 어떤 감정 됐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뭐뭐 해서 제 부사용법이라는 거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자 그다음에 이 부분 좀 많으니까 보면 그녀가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러면 그녀가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 그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녀의 일을 뭐 한다 즐긴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뭐겠어요 이거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find라는 동사의 목적어니까 it 대신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surprised to find 이렇게 되겠죠. I was surprised to find. 뭐 surprised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형용사가 가능할 건데 어쨌든 surprised가 사용되면 surprised 형용사죠.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가 한 행동 시제 과거니까 she enjoyed 해야 되겠죠. She enjoyed her job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I was surprised that
됐습니까? 참 대신은 to surprise to find that 생략할 수 있다. She was enjoying 과거 진행형 시제 썼네요. 여기 일단 이렇게 뭐가 사용되면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 동사가 두번 사용되고 절대 뭐 조심해라 이렇게 뭐 일치시켜라 시제의 일치. 그 다음에 얘가 감정의 형용사니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부사대용법이다. 뭐 해서 뭐 했다. find가 발견하다 말고요. 여기 발견하다란 뜻이 아니고 발견하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죠. 뭐 하게 되다? 깨닫게 되다. 그러니까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깨닫게 되다, 알게 되다.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to know의 뜻입니다. find가 꼭 찾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알게 되다. I was surprised to know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이 문장에서 뭐 얘기했냐? 감정을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니? 라는 질문. 그래서 부사적법인데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쓸 수는 없죠.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뭐 해서 뭐 했다. 뭘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어찌 어떤이니까 얘는 어찌 시제 용법이다. 부사적법이라는 거. 어찌 어떤 알게 돼서 놀란. 됐습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면 부사라는 거. 그다음에 이 that은 뭐할수 있다? 괄호 해놓으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that이고 뭐 하는 that이다? 겉 만드는 that이다. 더 해녀 that이 왔죠. 더 해녀 was enjoying her job. 시제일치 was surprised was enjoying. 얘는 당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idea. 그 다음에 그녀가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ing. 여기는 ed, 여기는 ing.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나는 놀라게 하다를 당했으니까 수동태 was surprised. 그녀가 즐기고 있었으니까 이건 ing 과거 진행형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자 이과의 주요 문법이 나오죠. 이 문장에 있습니까? 왜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저는 오직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봤었다. 해녀는 해녀인데 어떤 해녀? 해녀는 해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해녀? 매우 피곤해 보였던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봤습니다. 자, 이 문장의 표현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느낌입니까?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으면 어떤 느낌이다? 바로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하기 전까지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해녀의 사진을 찍은 시점이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그 즐기는 거.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이 과거 시제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전까지를 얘기하려면 이거의 주요 문법 뭐 플러스 뭐 써야겠다. had 플러스 pp가 사용된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까지란 표현은 you로 시작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그때까지 누구는 나는 무엇을 봐왔다라는 표현이 로시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직 뭘 찍은 사진들 흑백 사진 뭘 찍은 해녀를 찍은 흑백 사진만 봤다. 해녀는 해녀인데 어떤 해녀? 해녀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매우 피곤해 보였던,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봤었던 게 시제가 이거니까 피곤해 보였던 것도 둘이 같은 시제로 따라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 보이다 할때 기본 형태는 look 뒤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 쓰죠. 근데 이게 이 시제를 이 표현을 할수 있는 시제를 따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이 until then 이렇게 시작하죠. until then. I had only seen, had plus pp 얘기했죠, 아까. I had only seen what?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해녀는 해녀인데, 어땠? who looked very tired. 원래는 얘도 뭐 해야 됐다? had looked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had를 넣어도 되고, 원칙대로 had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단순 과거 시제를 써도 됩니다. 이 헤드 괄호해서 안 씁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네요. Until then.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할 거이 then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일단 then은 1, 2, 3 중에서 until
if so도 아니고 after that도 아니고 뭐 대신 왔습니까? that time 대신 왔죠. until that time 그때까지니까 그 at that time에 s을 뺀 거죠. s이 빠진 이유는 until이 있기 때문에 until at that time 안 되니까 until that time. 그리고 가리키는 건 그때까지는 내가 뭐 하기 전까지 아까 until then의 느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시점 내가 뭐 하기 전까지 내가 우연히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해녀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라는 의미라는 거. 내용 파악. 된의 뜻은 내가 뭐 until I took photos of a 해녀 who was enjoying her job. 된을 문장으로 풀면 until I took the photos of a 해녀 who was enjoying her job 대신 왔습니다.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해녀의 사진을 내가 찍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그 이전까지. 그다음에 이 시제 I had only seen had plus pp 나는 오직 봤었다. 경험적. 그리고 과거 완료도 여기서는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과거 완료도 대과거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다 했죠. 내가 이 시점 이전까지의 경험, 내가 즐기고 있는 해녀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의 경험은 뭐만 본 경험밖에 없다.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who looked very tired. 매우 피곤해 보이는 해녀를 찍은 흑백 사진만 본 경험밖에 없었다. 시제 주의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head look도 해도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원칙은 head look도 하는 게 맞습니다. 찍었던 것과 그 다음에 아니 뭐야 그뭐 배우 피곤해 보였던 피곤해 보였던 해녀들은 전부 다 내가 대과거 시제에 봤던 그 해녀들의 사진 찍은 사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매우 피곤해 보이면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거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즐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who weren't enjoying their job 대신 왔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who weren't enjoying their job. 그들의 일을 즐기지 않는 해녀를 찍은 흑백 사진만 봤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이 그게 아니었다. 됐습니까? 피곤해 보이면 즐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김이 찍은 사진들은 어떤, 해녀들이 찍혔는데 해녀들의 어떤 모습,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주 대상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진김이 찍은 그 사진은 뭐가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찍은 건또 무슨 사진도 아니다? 흑백 사진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컬러 사진 찍었겠죠. 옛날 사진과 달랐을 테니까.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해녀였죠. 해녀 사진 어떻게 찍는데 관심 가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그전에는 이런 사진만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찍게 됐는데 너무 즐기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아름다웠단 말이죠. 자신의 일을 즐기고 있는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피사체가 마음에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다시 자기가 찍은 해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뭐 했다? 계속 웃었다. 자, 웃는 것을 계속하다라는 표현이죠. 계속하다가 K로 시작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C로 시작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맞습니까? 뭐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Keep하고 Continue 얘기하는 거죠. 웃다가 뭐예요? 웃다가 Laugh죠. 그러면 Keep의 목적으로 Laugh가 들어가죠. Continue의 목적으로 Laugh가 들어가죠. 근데 Keep은 누구처럼? 목적으로서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enjoy처럼이죠, enjoy처럼. 하지만 continue는 둘다 되죠. to do도 되고, doing도 되고. 여기에는 kept가 사용되죠, kept가. 그래서 left가 어떤,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왜 kept냐? 왜 left이냐? 됐습니까? left인 이유는 keep이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동명사만 가지는 거고, kept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심지어 그녀가 물속에 5시간 이상 동안 있은 이후에도 됐습니까? 이거 even after 쓰겠죠? even after 됐습니까? 심지어 뭐뭐한 이후에도니까 even after she was in the water 그 다음에 5시간 이상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또 to가 나오겠죠. 뭐뭐 이상할 때쓸수 있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단어라면 뭐가 있고, over가 있고, 두 단어라면 뭐가 있습니까? more than이 있죠. more for more than 5 hours라든지 for over 5 hours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however she kept laughing. 그러나 내가 찍은 그 해녀 대신 왔죠.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자, 여기 아이 문장도 주요 문법이 들어있네요. 여기 있죠.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뭐 이런 것들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문장에 왜 여기는 캡트인데 여기는 헤드빈이냐? 이제 이 머릿속에 이 해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뭐한 다음 웃은 거야? 뭐한 다음 물에 5시간 이상 동안 있은 다음에 계속 웃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웃었다는 표현이 뭐가 돼 있으니까 kept laughing으로 단순 과거가 돼 있으니까 물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 had been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문법 할때 이렇게 after라든지 before 같은 걸 써서 선후관계가 명확할 때는 굳이 had been을 안 쓰고 뭘 써도 된다 그랬어요. had been 대신에 가능한 건 뭐? was도 가능하다 했죠. 근데 원칙은 뭘 쓰는 거다? had been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ven after she had been, even after she was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수영장 놀러 가봐서 알겠지만 수영장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놀아도 배고프고 막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엄청 물에서 노는 게 힘이 많이 드는 일이죠. 5시간 동안 일을 했으면 엄청 피곤할 때도 피곤할 건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즐겼단 얘기죠. 여기 kept laughing이 뭐? She was enjoying her job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녀가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었다는 걸뭘 보고 할수 있냐? 계속 웃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선 가장 핵심적인 건 캡트는 단순 과거고 헤드벤은 대과거라는 거. 그리고 부차적으로 따라온 거 keep on enjoy처럼 동명성한 목적으로 취한다. even after로 명확하게 선후관계를 했기 때문에 헤드빈 대신에 was를 써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5시간 이상 동안 할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썼고 뭐뭐 이상 over 대신에 more than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다. more than than이죠. more than 5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다. 제가 해녀의 사진을 찍어야만, 누가, 내가 무엇을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이거 나는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뭡니까? 완벽한 문장이죠, 또. 그러니까 여기에 realize라는 단어 대신에, 아, 뒤에 대신에 한다. 뒤에 또 대시 들어 있어도 되고 생략해도 되는 목적어. 겉 만드는 대신인데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대신 거죠. 뭐, 이, 그때는 then이란 단어나 또는 at that time 같은 거 쓰면 되겠죠. I then realized. 뭐, then I realized.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at. 자, 그 다음에, 내가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 한다. 이 표현. 찍어야만 한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무를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근데 현재의 의무야? 과거의 의무야? 과거의 의무죠. 그러니까 뭐가 무슨 형태가 없기 때문에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must를 쓰지 못하고 뭘 씁니까? had to를 쓰겠죠. 뭐 should를 쓸 수도 있겠지만 had must를 쓸것 같았으면 must는 안 되고 had to 써야 되겠죠. 오케이, should 썼네요. I realized then. 됐습니까? 여기에 이 대신 이렇게 괄호 치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데 겉 만드는 대신인데 목적어. then은 뭐의 뜻이다? at that time의 뜻이다. 그 순간. at that moment 해도 상관없고요. 순간이라는 뜻으로 moment도 다를 테니까. at that moment. I realized at that time. I really at that moment that I should take. should 대신에 must는 안 되고 뭐는 된다? had to는 된다. realized가 뭐니까? 과거니까 여기에 조동사도 과거형이 와야 되겠죠. should not have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여기까지 뭐, 이제, 뭐, 어떻게 관심 가지게 됐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 다음 질문 나올 것 같죠. 다음 질문 나오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관심 갖게 되다가 기본 형태가 뭔데? be interested in인데, be interested in인데, be 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를 써서 이런 느낌 주고 싶으면, 뭐, get이나 become이나 turn이나 grow인데, 일반 동사니까, 과거 시제, did you become interested in이고, in 왔으니까, 전사 왔으니까 뒤에 동명사, 동사의 형태, 동사들의 형태, did가 앞으로 빠져나왔으니까, did you become이고, interest in이니까 taking 안 만들어봤자 it 만들려면 동사면 동명사 형태 to do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one day에 있었던 일이니까 단순 과거시제고 우연히 뭐뭐하게 해야 되다 happen to do 어느 날 우연히 찍었다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난 놀랐다 where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녀가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find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R로 시작하는 뭐 같은 뜻입니까? realize 하고 같은 뜻이죠. I was surprised to realize 맞습니까? 찾다가 아니고 알게 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 것. 그 다음에 시제 그러니까 하나는 놀랐으니까 일이 하나는 즐기고 있는 중이니까 현재 분사 여기에 얘는 동명사고요 얘는 현재 분사 ing 많이 나오면 이거 쭉 해갖고 종류가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죠 얘는 동명사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에 관심 갖겠다 즐기는 중 뭐뭐 하는 중이었다 현재 분사 얘는 이 ing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 분사라는 거 Okay. Until then, until that time. 내가 그녀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 자, 이 문장에, 이 과의 주요 문법 들어있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장이었죠. 여기에 이거. Until then, 그때까지는, 내가 그 사진 찍기 전까지. Until then이 어떤 느낌이다? 과거의 덩어리적 느낌이다. 현재 여기 있는데, until then이 과거로 가서 덩어리다. 과거 덩어리니까, 과거 덩어리랑 어울리는. 과거 완료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때까지 과거의 경험이니까 무슨 형법이다? 경험적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때까지 나는 오직 보기만 봤었다. 본 적만 있었다. 그다음에 only는 almost라든지 뭐 almost라든지 already처럼 뭐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 not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입니다. I had not seen 하겠죠.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I hadn't seen인데 only라는 녀석도 not과 똑같은 위치. 난 벌써 봤어요. I had already seen. already, almost 이런 것도 전부 다 not 들어갈 자리. just 같은 것도 마찬가지. I had just seen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not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 looked back. 여기도 원칙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 had looked had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던 거,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거죠. 피곤했던 거 전부 다 대과거에 피곤해 보였던 사람을 대과거에 봤다죠.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뭐 써야 된다? 헤드를 써야만 한다.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However, 여기 시는 내가 찍은 그 사진이죠. 내가 찍은 내가 우연히 찍은 사진 속의 해녀는 kept laughing, 계속 웃었다. 여기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even after she had been 대과거 시제로 했죠 대과거 그러니까 근데 after가 있기 때문에 뭘 써도 된다 words를 써도 상관은 없다 even after she was in the water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for 나온 이유 얘기했죠 숫자 시간 단위 여기에 more than으로 바꿔 쓸수 있는 over 뭐뭐 이상 over가 over the mountain 이럴 때는 more than으로 못 바꾸죠 그산 위에 이런 뜻일 때 아니면 뭐뭐 이상이라는 뜻일 때는 more than five For more than 5 hours.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realized at that time. that 괄호 해뒀죠. 계속해서 t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that이 몇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겉 만든,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든 that이 나오고 있습니다. I realized then that. 그 순간 나는, 내가,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 해. should 대신 쓸수 있는 건 여기에 뭐는 안 된다, must는 안 된다. 왜? 뭐 일치시켜야지, 시제 일치시켜야지. 그래서 뭐 had to 이런 얘기 했죠. That I had to take pictures of 해녀.
시제 일치, realized 하고 had to 하고 시제를 맞춰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부분에 주목했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심되게 됐니? 그래서 사진 찍는데 어떻게 관심되었어요? 라는 질문 뭐였더라? How? 여기서 빠져나왔죠? Did you become? 네가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Interested in 투자 뒤에 taking photos of 해녀였죠.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pictures of 해녀? 계기를 묻는 인터뷰. 우연히 그 이전까지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저 삶에 쩌들어 있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찍은 해녀는 막 되게 즐거워 보였어 라는 내용. 그래서 내가 우연히 해녀 사진을 찍었다죠. 그렇죠? 그래서 원데이랑 어울리는 시제 단수과거니까 happened죠. One day I happen to do 우연히 뭐뭐하게 되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죠. I happen to take pictures of 해녀 우연히 찍게 되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즐기고 있는 것을 뭐하게 돼서 알게 돼서 깨닫게 돼서 나는 깜짝 놀랐다죠. 그래서 시제 과거 I was surprised. 그 다음에 놀란 이유 설명하는 to 부정사 to find 완벽한 문장 끌고 오는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녀가 여기에 was 하고 여기에 was 하고 맞고 얘는 놀랐으니까 ed 즐기고 있으니까 ing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찌 놀란? 알게 돼서 놀란. 그래서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부사적 중에서도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알게 돼서 논란이죠. 깨닫게 돼서 어찌 논란? find 해서 논란. 이걸 다른 말로 또 감정의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할 뿐의 용법. 그 다음에 her job은 뭐다? 해녀다. 되겠죠. 물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물질을 즐기고 있는 해녀들이 이제 물에 들어갔고 뭐그 해산물 캐오는 걸 물질이라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뭐냐? 그 이전까지의 삶에 쩌들어서 피곤해 보이는 해녀의 흑백 사진만을 봤었다라는 거. 이거의 주요 문법. 그때까지 until that time. 그때까지는 I had only seen. 오직 보기만 했었다. 경험적 용법. 과거 완료의 경험 용법. 과거 시점까지 현재 시점까지 말고 과거 시점까지의 경험.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해녀를 해녀인데 어떤 who looked very tired. 매우 피곤해 보였던 시제 과거. 뭐 하나 더 가능하다고 했죠? 이러면 너무 답 고르기가 쉬운데? 뭐 그래도 다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로. 그래서 who looked 원칙은 had looked very tired. look 뒤에 어떤 시, look 어떤, look tired를 대과거 시제나 또는 단순과거 시제로 하고 관계사절 안에 넣어놨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였었던 해녀의 사진만, 흑백 사진만을 오직 본 경험밖에 없었다. 오케이. 과거보다 더 과거의 경험을 표현할 때 사용한 시제 had 플러스 pp로 표현할 수가 있다. until that time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who 또는 that 뭐 여기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은 안 되고 위치는 안 되고 that looked had looked very tired. 그러니까 상반된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여기에 있는 she가 자신이 찍은 웃고 있는 즐거워 즐기는 그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하고 있는 그 해녀죠. 오케이. 그래서 심지어 그녀가 있은 이후에도죠. 물속에 잎은 이후 5시간 이상 동안.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비교하는 반대되는 걸 비교하는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more 5 hour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단순 과거, 여기는 대과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 이전 문장의 마지막 빈칸은 looked very tired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lapping 있죠. 이거 선택 어휘 lapping 반대되는 뜻이죠. lapping 하면 tired한 거고 서로 반대되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however를 빼놓고 however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는 걸 물어보는 문제할 때 앞에는 피곤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찍은 사람은 뭐 했어요? 계속 웃었죠. 서로 반대 피곤한 사람하고 계속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however가 들어갈 위치는 엉뚱한 위치 고르지 말고요. 피곤해 보였다 하고 계속 웃었다 사이에 여기에 however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하란 말이에요. tired 하고 kept laughing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however는 빼박 이 위치다. 다른 위치 고르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빈칸 however가 여기에 however나 but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however, but 이런 것들 여기다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however 같은 것들 접속 부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3이고 이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이 위치에 뭐 moreover가 들어가야 되겠니 아니면 뭐 in addition to가 들어가야 되겠니 additionally가 들어가야 되겠니 뭐 for example이 들어가야 되겠니 however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런 문제들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빼박 however 다입니다. 반대되는 사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Okay, 그래서 내가 찍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I realized then. 내가 그때 그 순간 내가 그 사진을 찍은 순간이죠. At that time이라 했습니다. At that time.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대시고 생략할 수 있죠. That I should 대시 쓸 수 있는 건 had to가 있다. 알겠습니다. I had to take pictures of 해녀. 해녀 사진을 찍어야만겠구나. 그래야만 되겠다. 과거에 해야만 했었답니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뭐 너무 뻔해 보이나? have to는 안 되겠죠. 현재 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얘랑 이거가 나오겠다. 오케이. 문장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뭐 그 전까지 막 피곤해 보이는 사람 많았는데, 내가 우연히 찍었는데, 아, 정말 즐겁게 일하고 계시더라. 삶의 행복이 보이더라. 피곤하고 힘듦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녀를 왜 찍어야 되냐. 그냥 힘들어하는 해녀를 찍는 게 아니고, 뭔가 재미있게, 즐겁게,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찍은 거죠.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 누구는, 당신은 무엇을? 그들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러나, 어떻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이란 말이 빠졌죠. 뭐 하는 것? 해녀 사진 찍는 것?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당신은 그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습니다. 이거 시제는 무슨 시제? 이거 표현은 현재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시제는 현재 시제 질문이죠. 전부 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녀의 아름다운 사진 찍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해녀 사진 찍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도 첫 번째 질문은 과거 시제 질문이었고, 이번엔 현재 시제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 그러나 뒷부분 있죠. 그러나 여기에 뭐가 사용됐다. 문법적으로 뭐가 사용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사용됐죠. 이게 주어가 길죠. 해전 사진 찍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됐습니까. Isn't it difficult 하겠죠. Isn't it difficult. Isn't it hard. Isn't it tough. 이런 거 하겠죠. Isn't it challenging. 뭐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you take pictures,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them, but 모르겠죠. 오케이. You take 시제 현재 썼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현재 썼죠. 오케이,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해녀. But, 이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무슨 제목법으로써? 명사적 용법으로써 하는 일은 뭐다? 진주어. 어렵지 않습니까? Is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해녀? 자, 그래서 여기 질문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답은 없지만 어렵습니다 하면 Yes, it is에요. No, it isn't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려운데요. 뭐가 된다? Yes, it is가 되죠. 이거 뭐할때 했던 거냐? 부정의문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은 우리말 해석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No, it isn't가 되죠. 부정의문문에서 yes하고 no가 우리말 해석에서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했었죠.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나요? 예, 어렵지 않아요. 부정의문문에 yes하고 no의 해석이 바뀌죠. 왜냐하면 yes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여기 not이 안 들어가니까. no, not이 있어야지 no를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표정이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렇죠? 너는 배고프니는 Are you hungry죠? 그랬더니 그래 배고파 Yes, I am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배고프지 않니는 그래 배안 고파 이렇게 되는 거 했었죠? 부정의문문 그러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방금. 부정의문문이 나왔길래 까먹지 말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yes, no로 대답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렵겠죠. Yes, it is difficult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투부정사가 이제 몇 번째 등장했죠. 하나는 왜 놀랐니? To find 해서 surprised 했어라는 부사제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제용법이었습니다. 투부정사의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 그들이 가르치는 건 누구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 이해 못했다. 이거 무슨 시제 써야 되냐? 지금도 이해 못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을 거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겠죠. 지금은 아니니까. 됐습니까?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을 왜 내가 그녀의 사진을 찍기를 원했는지. 자,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뭐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습니까? 간접 의문문이죠. 오케이. 왜 내가 그들의 사진을 찍니? 라고 직접 물으면 Why do I take? 이렇게 하겠죠. 근데 Why do I take가 아니고 Why I?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Why did I take였을 텐데 Why I took로 바뀌어 있죠. did가 다시 take로 들어가니까 took로 바뀌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didn't understand 이렇게 시작하겠죠. they didn't understand니까 이것도 따라서 과거 시제인데 그게 간접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did why did I take가 아니고 why I took이 되어 있는 거. 오케이.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why did I want가 직접 물으면 여기 있던 did가 나와서 Why did I want? 했을 때 내가 왜 원했을까? 근데 간접 물어야 되니까 did가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이 과의 주요한 문법 뭐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얘는 뭐 주의하는 문법? 어순 주의하시고 여기에는 did가 이렇게 여기에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왜 직접 묻는 느낌이 드냐? 다시 들어가라.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Can you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다시 한번더 want 에 목적어니까 명사적이고 얘는 keep하고 반대로 여기에 taking의 형태 동사의 형태 이런 건안 된다. want는 to도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였더라?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Why did I want가 아닙니다. Why I wante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To take their pictures. 그들의 사진을 왜 찍으려고 하는지. 오케이. 뭐 원래 why I wanted to take pictures of them 해야 되는데 why I want to take their pictures 했네요. 소용없네요. 뭐 이거 전부 다 해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Henya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Henya's pictures.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무엇을 그들이 예뻐 보였다.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녀? 그들? 잠수복을 입고 있는 그들이 예뻐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시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아니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닌 시제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이것도 그러니까 따라가서 뭐야 단순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뭐뭐를 입고 있는 할때 전치사 뭘 쓰죠? 안경 쓰고 있는은 뭐 했어요? With glasses고요. 셔츠 입고 있는은 전치사 with이 아니고 짧은 거 그거 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수복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웨트수트라고 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They didn't think죠? 됐습니까? They didn't think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들이, 잠수복을 입은 그들이 예뻐 보였다. 이것도 완벽한 문장이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그 녀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ink 동사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도 있는 그 대시죠. 완벽한 문장인데, 목적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생략해버렸네요. Henya didn't think, 여기는 뭐, 대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 그러니까 look 뒤에 뭐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같고요. look 뒤에 어떤 시 같고요. 뭐뭐를 입고 있는 할때 전사 is죠. in their wet suit. 해녀를 가리키고 있고요. 해녀들은 자신들이 잠수복을 입고 있을 때 전혀 예뻐 보여. 아, 뭐 이런 거왜 찍어? 말도 말죠. 아,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뭐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꾸미고 있을 때 찍지 뭐 이런 거 이런 게뭐 물속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뭐 이거 뭐 몸에 쫙 달라붙는 쫄쫄이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이거 뭐야 와 찍노 찍지 마라 응? 이쁠 때좀 찍어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 찍히고 이거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진은 어떤 모습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산, 뭐, 멋진, 뭐, 여러분들 인스타 올릴 때 뭐, 인스타 사진 찍을 때 뭐, 여러분들 막, 뭐, 운동하고, 막 달리기 막 하고 나서 막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이거 찍어서 인스타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거 시켜놓고 먹고 있고, 막 블링블링한 거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왜 찍는지 이해를 못 했단 말이죠. 예쁘지도 않은데 왜 찍냐. 그러니까 그래서 앞문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못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앞문장에서. 왜 이런 거 찍고 They didn't understand. 했죠. They didn't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그리고 왜 찍는지 원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냐면 아, 예쁘지도 않은데 왜 찍냐.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그들에게 과거 시제 거고요. 과거에 대해 말했다.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자,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매우 특별한 거, 팩트죠. 그 다음에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도 또 현재 시제죠.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이거는 과거의 행동이니까. 여기는 그 당시의 걸 그대로 가져온 무슨 화법이기 때문에,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도 you are 쓰겠죠. You are very 뭐 special. 그 다음에 I want to show 이렇게 하겠죠. I want to show. I would like to show.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주다라는 표현이 나와있는데요. 뭐그 얘기 하겠죠. show A, B도 되고 뭐도 된다. show B to A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을 썼겠다. 2번을 썼겠다. 이거 썼겠죠. 세상에게. 누구누구에게가 뒤로 갔으니까 전치사. 투가 있을 텐데, 근데 이 단어는 투가 필요 없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든 there처럼 go to there야, go there야. go there 쓰잖아요. 그쵸? to 없이.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to the world 해도 되겠고요. 또는 그냥 뭐, worldwid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to the world 했을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I said to them 했죠. 난 그들에게 말했다. You are very special. 그러니까 해녀죠. 현재 시제 썼죠. 아까 얘기했듯이 You are very, I want 또 현재 시제 썼죠. To show 뒤에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란 말이 먼저 나왔죠. 누구누구에게가 온게 아니고 무엇을 여러분들의 문화, 해녀의 문화를.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간접 목적어인 누구라는 질문, 누구에게, 세상에게니까 예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치사를 썼으니까 사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걸몇 형식 했다? 3형식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for도 아니고 of도 아니고 show니까 give처럼 뭐 쓴다? give a b를 give b to a 하듯이 show a b를 show b to a 해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 얘는 그거 안 하는 게 낫겠다.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는 거 하려고 그랬는데, 굳이 얘는 지금 의문문도 아닌데 간접화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겠다. 의문, 얘 안에 있는 게 간접 의문문이면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직접 화법인데 간접화법으로 바꾸니까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이거를 간접화법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가 여기서부터 대시 될 거고요. 여기는 대의로 바뀝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매우 특별하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얘는 대의로 바뀔 거고, 얘는 대시로 바꿀 거고, 얘는 A에게 B를 말하다로 바뀔 거니까 세리프는 뭐로 바꿀 거냐면 톨드로 바뀌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에게 B를 말하다면 텔리. 이거 나중에 화법 할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시제 여기 말했던 거 과거니까 이거 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현재 시제가 쓰였다는 거. 그다음에 뭐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I want it. What do you want? 명사정법 이런 게 보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때 그 순간이 아니야. 그 순간.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말하던 순간, 여러분들은 특별합니다. 해녀는 특별해요. 저는 해녀의 이 아름다운 문화와 모습, 이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 사랑해, 제 자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겠죠. 마음을 열었다. 뭐 they opened, 시제는 과거죠. They opened up to me, then. 여기 마음, 마인드 없는데요. Open up이 마음을 열다라는 뜻으로 상태로 알아둬야 되겠죠. They opened up to me, then. then도 또그 순간이니까, at that moment, at that time, 되지 맞죠. 해녀, opened up to me,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opened up to me. 이런 것들, 뭐, 표현 자체, 누구누구에게 마음을 털었다라는 표현 쓸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open up to me,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질문이겠죠? 아직 질문 아니네요. 물론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제가 그들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겠다. 어디에서? 사진 속에서.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제는 과거죠. 과거에 한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면 내가 약속했는데 무엇을 약속했니? 내가 그들을 아름답게 사진 속에서 보이도록 만들겠다라. 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또 뭐가 나왔다? 완벽한 문장을 또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지나간 주요문법이 보입니다. 이 표현 속에. 지나간 주요문법 중에 뭐가 보이냐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뭐였어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는 want A to do였죠. 그쵸? 근데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는 뭐였더라? make A 동사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죠.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 무슨 뭐이 문법은 뇌정식 표현인데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완벽한 문장이 뇌정식인데 오형식인데 거기에 무슨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사역 동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make A to가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제 일치의 예외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looked가 써야 될것 같은데 looked 쓰면 절대로 안 되고 look이 와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뭐 of course I promised them 하겠죠. I also 뭐 also는 not 들어가 있으니까 I also promised them 뭐 이렇게 하겠죠. that 나올 거고요. that I 그다음에 만들겠다니까 will make를 시제 일치시키면 I would make 하겠죠.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hotos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할 때 중요한 것들 them, I promise them. 이 that은 또 생략할 수 있는 거. promise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promise AB입니다. promise AB. A에게 B를 약속하다. 사용시 가능한 promise고요. 직접 목적어가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되시고요. I would make them. 자, 이 look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Okay. to look도 안 되고, CJ 일치시키는 자 없이고, looked도 안 됩니다. 그래서 looking도 안 되고요. 됐습니까?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는 동사 원형 얘기했었죠. would는 얘랑 같이 will이었는데 얘랑 시제 맞춘다고 will 되는, 아, would로 바뀐 거죠. 자, 이것도 직접 화법으로, 아, 이걸 직접 화법으로 바꿔보면 되겠네. 자,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I also promised them. 쌍따옴표.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이때 쌍따옴표 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I will make you look pretty beautiful in my pictures.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쌍따옴표. I will make you look pretty beautiful in my pictures. 됐습니까? 자. 약속하던 당시에는 I will make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걸 보고 화법 전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them은, 저그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데 them은 you로 바꿔야 될거 아니에요. I will make you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사진 속에서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직접 화법이잖아요. 됐습니까? 그걸 간접화법 만드니까 완벽한 문장을 잡아와야 되니까 대신대 생략할 수 있고 will이었던 녀석은 promised 보고 아이고 시제 맞춰줘야 되겠네 will이 would로 바뀌고 you는 them으로 바뀌고 look은 이 형태 look의 형태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에이, 아 예쁘게 저 포샵 그러니까 포샵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배도 좀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여기 뭐 허리에 이렇게 라인도 좀 넣어드리고 했단 얘기죠. 주름살 좀 없애드릴게요. 약속했던 얘기.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질문 자체가 You take beautiful 뭐, pictures of Henyo,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them? 뭐 이거죠. 해녀 사진 찍기 힘들지 않았어요? 이랬어. 근데 해녀 사진 찍기 힘들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여기서 여기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Henyo,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Henyo? 그랬더니 자 사진 찍는 게뭐 아름다운 사진 찍으시지만 힘들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답인데 뭐를 주로 얘기했습니까? 어떤 점이 힘들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힘든 점이 있었단 얘기죠. 지금은 안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일단 계속해서 이 자신의 얘기를 할때 무슨 시제가 계속 등장하냐면은 이런 시제, 이런 시제, 이런 시제, 이런 시제, 이런 시제, 이런 시제, 이런 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계속 과거에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자, 뭐가 어려웠습니까? 야야, 찍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려웠단 얘기죠. 그렇죠? 아, 찍지 마. 이런 거 뭐, 아, 찍도 이게 제일 어려웠단 얘기입니다. 다른 거 뭐, 이 사람도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수중 사진작가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뭐, 물속에 좀 춥기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이런 점도 어려울 텐데, 그런 건안 어려웠고, 야야 찍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려웠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는 얘기는 압니다. 어떤 식으로 극복했습니까? 자, 특별합니다. 두 가지 방법. 이게 저 극복한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거짓말 쳐서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얘기했고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었고, 그 다음에 아유, 예쁘게 포샵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전체 내용 파악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왔었냐, 그쵸? 뭐, 질문을 받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취재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간접의 부분. Why did I want가 아니고 Why I wanted to take 투부정사의 명사형법도 뭐, 이건 잘 알죠? want 뒤에 두두마 오는 거. 반대로 앞에 kept는 kept rapping이었습니다. continue로 쓰면 continued to rap도 되지만 continued to rapping도 되고 continue는 둘다 가능한 뭐 얘기하는지 알죠? 이 부분 continued 들어갔을 때는 둘다 to도 되고 doing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해녀 didn't think 여기 대생이었던 얘기했습니다. 완벽한 문장. That they looked pretty in their sweatsuits. 입었을 때 in their suit 했을 때 예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얘를 뭐 똑같은 표현을 여기다가 not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서 빠져나온 not은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they thought that they look, 아니, they didn't look pretty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 not 빼면 일로 들어가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입었을 때 예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 입었을 때 예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 빼고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여기다 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They thought that they didn't look pretty in their wetsuits도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진김이 해녀들한테 말했습니다. 오, 팩트 얘기하니까 현재 시제, 당시에 원했던 거. You are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 all. 뭐 show A, 뭐 show B to A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What에 대한 대답 나왔으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to가 필요하다는 거. 뭐이 얘기했던 얘기는 어떻게 바꿔도 된다. I want to show the world your culture 해도 된다는 거. I want to show the world your culture. 그때는 전치사 to가 사라진다는 거 알겠고요. 해녀 open the up to me. 자, 이렇게 해요. 누구에게 마음을 열다. Open the up. up 하면 up이 무슨 뜻이냐면 뭐 완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열어놨다 입니다. 나에게 뭐 catch up 하면 완전히 따라듣는 거, catch up 하면 완전히 따라듣는 거, clean up 하면 완전히 청소하는 거잖아요. up이 completely의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하나 뽑고 충전하고 다시 할 때는 다시 끼워놔. Of course, I promised them that I would. 자, will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CJ1치, would하고 promised하고 CJ1치, I would make them. 그 다음에 look의 형태 얘기했죠.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 beautifully, 아름답게 노래하다 할 때는 sing beautifully죠. 하지만 아름답게 보인다 할 때는 beautifully 쓰면 안 된다는 거. look 뒤에 어떤 시? 오케이, 이런 것들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뭐 제가 얘기한 것들 선생님 머리가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똑같은 거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첫 번째 질문은 뭐 you 가볼까요? 시작.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Henya, but is it difficult hard? 가짜 주어 왔으니까 진짜 주어. To take pictures of 해녀. 요, them은 해녀고요. is은 뭐니 하고 싶으면 얘는 뭐다. 뭐 대신 왔으면 는 뭐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is은 뭐다. 가주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주어다. 가주어 진주어. To take pictures of 해녀. 가주어 진주어 하려면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죠. 가주어.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어려운 점을 물어봤고요. 그래서 야야 찍지 마라가 힘들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왜 찍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 못했다죠. 그래서 처음에는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그 다음에 드디어 완벽한 문장이 왔는데 that 말고 간접문은 why I wanted죠.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they는 해야 되시 왔고요. 이 문장에 있는 to 부정사 어디 있다? 여기 있네. to take pictures는 want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하려면 무슨 영법? 무슨 영법?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왜 찍는 것을 원하는지. 간접의문 들어있는 주요 문장이 있고요. 그들이 생각 안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쭉 나왔는데 완벽한 문장 나왔으니까 뭐할 수도 있는, 생략할 수 있는 것 만드는데 목적어라서. They didn't think that they. 자, pretty가 어떤 시니까, look 어떤입니까? look like 어떤입니까? 이거 물어봤죠. 여기서 look 어떤이죠. pretty, 그 다음에 뭐 입었을 때 전사, in their west죠. 오케이. 그래, 갖고 싶어서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화를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요. I said to henyo, you henyo are. 자, 뭐 여기도 이것도 henyo고 이것도 henyo죠. 나는 henyo들에게 말했다. henyo들이 매우 특별한 I want to. 테이크죠. 아니네요. 보여주고 싶다네요. I want to show your culture, mother world, to the world. 대강해 보입니다. them, you 전부 다 해녀 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they opened up to me 그 순간, then, at that time이죠. then이 if 써도 되고 at that time 되고 after 쓰지만 여기서는 at that time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순간 they opened up to me then at that time 그 순간 포샵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도 했다.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또 완벽한 문장 that I CJ일치 would make them make a 동사원형 사역동사 look 뒤에 어떤 시 in my pictures.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얘는 관람 되겠죠.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그래서 마치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뭐 나머지 애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하는 일의 어려움은 아까도 얘기했죠. 찍지 못하게 하는 거. 야야, 이런 거 찍지 마라. 이쁜 거 찍어라. 하는 게 어려움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다? 예,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는 이런 거잘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샵도 해드릴게요. I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사진 속에 예쁘게 나오게 해드릴게요라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 해녀에 대해서 더 말해줄 수 있나요?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뭐 이건 대화파트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뭐 요청하기, 추가 설명 요청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more about, can you explain, 뭐, can you explain 해녀 in more detail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what 자,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what are they 뭐 이렇게 하겠죠. what are they so special 뭐, why are they so special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해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신현사이면 can you겠죠. 근데 저 could you도 되고 can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좀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can you 해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 느낌. could you 또 뭐가 가능하다? would you? will you?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could you나 would you가 폴라이트한 느낌이 들겠죠. 해줄 수 있겠니? 추가 설명 요청하기 표현 나왔죠. can you tell me more about?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what's so special about them? 했죠. 해녀들의 특별한 점. 자, 그러니까 해녀 지금 이제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여러분들의 컬처를 투더 월드에 쇼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셜하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찍히게 약속했으니까, 그러면 이 인터뷰어가 지금 길을 잘 잡고 있는 거죠. 뭐가 스페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특별한 점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점이 스페셜한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순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질문은 계기야, 계기. 됐습니까? 해녀 사진 찍는 걸로 유명한 사람한테 여러분들 인터뷰 갔어. 그러면 해녀 사진 찍게 된 계기를 제일 먼저 묻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 어떻게 극복했다 할까? 여러분들 특별하니까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다니까. 어, 그래? 그럼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당신이 보는 해녀의 특별한 점은 뭐냐? 물어보는 거죠, 순서가. 자, 한 가지만 얘기하지. 세 가지나 얘기합니다. 짜증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예요? 해녀가, 그러니까 이, 뭐, 물론 이게 이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얘, 이 지금 해녀가 어디에 등재됐어? 유네스코스, 이거 할수 없는 유네스코스, 인텐저블, 무슨적, 유산, 컬처럴, 헤리티지 리스트에 메이드 했죠. 그렇죠?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러, 이 사람이 생각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등재가 된 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어디에 인정받을 만큼,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객관성을 인정받은 세 가지 특별함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해녀가 뭐가 특별한지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제주도의 해녀가 어떤 점이 특별한지 말을 해보세요라는 서술형,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수행평가 이런 것들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수행평가 뻔한 게 뭐냐면 뭐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하나 골라가지고 뭐 외국인들에게 자랑해라라는 거 그런 것들 수행평가 시키겠죠. 아닌가요? 니들 왜 수행평가 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냐? 그 따위 요새 구글 번역기로 다할수 있습니까? 오케이. 물어보세요. 수행평가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 똥강아지들아. 다음 주? 그 뭐해요? 뭐 하나 골라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 참. 선생님 생각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내 한계다. 뭔데 수행평가 내용이? 응? 아, 삼과? 아, 삼과 수행평가야?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왔어? 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돼.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왔어? 선생님이 끝까지 얘기 안 해주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쵸. 얘기해버리면 이제 시험 범위만 막 공부하니까. 짜증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I can tell you three things.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I can tell you three things. 그래서 뭐 여기 이번에는 전치사가 안 보이고 A, B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썼습니다. I can tell three things to you겠죠. Tell은 give처럼 show처럼 썼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뭐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세 가지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해녀들은 강한 여성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상징이 S로 시작한 단어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팩트를 표현하는 시제죠. 해녀 are the symbol of 모르겠죠? symbol of strong 뭐 women 모르겠네요. First, Hanyo are a symbol of strong women. 됐습니까? 그래서 a symbol of 뭐에 상징할 때 아까 뭐의 경험 experience of 했죠? 그렇죠?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이렇게 했듯이 symbol of experience of symbol of 됐습니까? 전사 of 뭐에 상징할 때 이런 패턴 씁니다. A symbol of 뭐 비둘기 is 뭐 doves are a symbol of peace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이런 거할때 A symbol of란 표현 알아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 은유라고 하죠. 은유.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면 평화를 떠올리고 해녀를 보면 강한 여성을 떠올리고 이런 것들 은유적 해녀 하면 강한 여성의 symbol of strong women이다. 자, 해녀가 강한 여성의 상징이라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 이어질 건왜 해녀가 강한 여성의 상징인지.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뭐
개념, 강한 여성이라 그러면 어떤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제주도가 특성이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제주도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죠? 제주도는 화산섬인데, 자, 이거 무슨 시제냐? 그 시제죠. 제주도에 대한 팩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하는, 이거 복습하는 그 문법이죠, 이거. 됐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거 다시 나오죠. 됐습니까? 뭐 1관과 2과에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죠. 오디는 뭔데? 모든 왕 중에 대빵인데 눈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거할때 썼던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맞습니까? 뭐 프레이는 뭐 뭔데? 뭐 하비스트의 갓인데 뭐 뭐다 어떻다 이런 거할때 썼던 그거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화산섬 이런 표현할 때 이거에 컬투럴 같은 게 옵니까? 컬처 같은 게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표현할 때 이게 형용사라야 되냐, 명사라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볼케이노냐, 볼케닉이냐 이거. 단어의 형태가 뭐 컬처가 와야 될 자리에 컬처 써야 되고 컬츄럴이 와야 될때 컬츄럴 와야 되는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뷰티풀 써야 될 때에 뷰티풀 써야 되고 뷰티풀리 써야 될 때에 뷰티풀리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볼케이노냐, 볼케닉이냐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표현,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뭐 동사 적합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사를 썼으면 뭐 it doesn't suit 했을 텐데 이게 형용사로 써서 뭐 적합한이라는 형용사 이거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이런 형용사 쓰면 이때는 비동사가 나오겠죠. is not 뭐 is not 그다음에 뭐 적합한이란 적합한 여러분들 P로 시작하는 그 단어 이거에 나오나 프로퍼 나오나요? 수터블 나오나요? 수터블? 아 수터블이 나오지 싶다 여러분. 수터블은 수는 동사인데 적합하다는 동사인데 suitable은 형용사기 때문에 얘도 다시 비동사 isn't suitable for 뭐 이렇게 쓰겠죠. 뭐 이런 거 적합하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얘기는 뭐 farm이 아니고 farming의 형태 동명사로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고요. 요 부분은 뭐다? 요 부분이 원인이고 요 부분이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방법은 많은데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방법 쓰고 있네요. 수어를 쓰고 있죠.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많은 해녀들이 그들의 가족을 생계 가장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무슨 제목법이다? 계속 제목법이죠. 계속 가장이 되어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이 뭐다? 가장은 집에다가 뭘 가져오는 사람이야? 먹을 거를 가져오는 사람이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거 주식은 뭐예요? 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이라는 사람, 생계비를 버는 가장이라는 표현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뭐 얘기했냐? 계속적 문법에 뭐가 사용된다라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뭘 썼느냐? 팩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현재고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 썼다.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나보면 제주도 which is 이거 주목했었죠. 볼케닉의 형태겠고요. 볼케닉 아일랜드 is not suitable for 썼군요. is not suitable for farming. So,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So many 해녀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쳐다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시제라든지, 이 표현, be suitable for. 오케이, 원인과 결과, so, 그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이런 것들, 단어, breadwinner라는 단어, 이런 것들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동격이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고 원래는 얘는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계속적응법에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없다라고 배웠죠.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제주도 a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죠. 그때 이게 날아가면 이 쉼표는 뭐가 된다? 동격의 쉼표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없어졌을 때이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의 쉼표. 얘가 있을 때의 쉼표를 보면 쉼표를 보고는 그냥 쉼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쉼표.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돼서 쭉 얘기하면 이거는 뭐 이런 걸로 바꿨을 수가 없다.
뭐 제주도인데 후는 뭐 당연히 안될 거고요. 이 부분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서 백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볼케이노가 아니고 볼케니과 이런다는 거 is not suitable for. suitable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right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적합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s not right for. 그러니까 right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oper 같은 단어도 있고요. 적합한 proper. 수러블의 동의어를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수트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수트 하면 여러분들 뭐그 양복도 수트라고 하지만 이게 적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수트 동사 쓰면 doesn't suit for farming도 됩니다. doesn't suit for farming. is not suitable for farming. is not right for farming. is not proper for farming. 원인과 결과 so 했고요. is so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 because를 넣든지 because 제주도 which is volcanic island is not suitable for 여기 because 들어가면 여기 so 빼야 되고 여기 because 없으면 여기 so 넣어야 되고 okay have becom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이런 얘기 했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하면은 다못 끝낼 것 같아서 중간에 어차피 끊기게 될것 같아서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뭐 했냐? 추가 설명 요청하기. Could you tell me about? 그 다음에 polite하게 물었다. Can you, would you, will you 되지만, can you는 이상하게 안 어울린다. 요청하기. What's so special about 해녀? 해녀의 앞에 스페셜하다고 생각했다니까 뭐가 스페셜한데?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뭐 밑에 설명한 건 tell A, B 썼다 이 얘기입니다. 삼형식 말고 사형식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삼형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I can tell three things to you 한다는 거 중일문법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first 해녀 are a symbol of 얘기했습니다. 뭐에 상징할 때 a symbol of 쓴다 했죠. a symbol of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거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들 내용 파악입니다. 이거 통째로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그러니까 해녀는 뭐의 상징이다? Strong women, 강한 여성. 왜 강한 여성이라는지 뒤에 나옵니다. 뭐를 책임지기 때문에 가족의 뭘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Strong women의 상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Strong women이라고 말한 이유도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자, 화산성이면 영양가, 아니 화산성이면 화산성. 인데 화산섬도 화산재가 쌓여 있으면 농사가 잘 돼요. 근데 제주도는 화산재가 쌓인 게 아니고 재는 별로 없고요. 화산재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농사 잘 되는데 그 현무암이 많죠. 현무암 영양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안 돼요. 제주도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현무암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무암 위에다가 뭐 난초나 키우지 뭐쌀 같은 거 키우겠냐? 못 키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농사는 주로 누가 합니까? 밭 갈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하죠. 그쵸?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남자들이 했죠. 여자들도 하지만 남자들이 힘든 쟁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했는데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밖에 없다. 바다에서 구할 수밖에 없고 여자들이 그걸 하게 됐다. 남자들이 물질을 하지 왜? 그쵸? 에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계속적법에 관계되면서 얘기했고 그 말은 대수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가 설명할 때 제주도에 대해서 부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주도가 뭔데 어떻다 화산섬인데 농사에 is not suitable for farming이다. 원인과 결과 so 얘기했고요. many have become 현실적 얘기했죠. breadwinner란 단어 그런 것들 얘기했고요. 뭐를 자세하게 살펴봤냐.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해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세요.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해녀? 뭐가 극히 특별한데 그들이 뭐가 극히 특별한데 What's so special도 되고 What's that special도 되죠. That이 무슨 뜻도 있다 했습니까? That이 very의 뜻도 된다 했죠. What's that special about them? 그러니까 이 that은 겁 만든 that도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that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어떤 짓 시작하겠다 관계사람 대명사도 아니고 이때 강조 구문도 아니고 so that 구문도 아니고 베리의 that도 가능하다. Is what's that special? What's so special? What's very special about 해녀?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 내용 파악 세 가지니까 I could tell you three things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first죠. First 해녀 are a 뭐 of 뭐 symbol of 어떤 weak 아니고 strong이죠. 강한 여성. 그다음에 여기에 months는 안 됩니다. 수의 일치입니다. 해녀가 day고 여기에 are가 왔으니까 여기도 woman이 오면 안 되고 women이 와야 된다는 거. 수의 일치 지켜주시고요. 수의 일치 때문에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어떻기 때문에 여성들이 뭘 해왔다. 가장이 되어 왔다는 거. 제주도 위치 is a 형용사형 볼케이노 말고 볼케닉 아일랜드.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 not suitable for, be suitable for, 외워야죠. be suitable for. 그 다음에 농사하는 것,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 형태. farming. 원인과 결과, so many 해녀 have, 왜 have가 두개 있어? have become the breadwinners for their families. 되겠죠.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야? 졸면서 만들었네. have become, 아, head 하려고 그랬구나. 자,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과거 had become 하면 안 됩니다. have become이죠, 얘는. 여기에 뭐, 우리 이 had plus pp 배웠으니까 전부 다 had plus pp 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오케이, 얘도 다음 시간에 가지고 수업하면 되겠지? expression이었고, 분문이었고. 혹시 뭐 시험에 나온다 했는 거, 뭐 풀이트문 뭐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묻고. 알겠습니까? 네, 제주도의 특성은 제주도는 뭐라서 어떻고? 볼케닉 아일랜드라서 어떻고? is not suitable for farming.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생계를 책임졌다? 해녀들이 책임졌다. 됐습니까? 먹고 사는 일을 책임졌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컨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진도가 천천히 가고 있나요? 잘 모르겠나요? 갑자기 진도를 천천히 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